일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 대한 감정의 치유를 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시간이 직접에 연재하는데요. 디 애플스 작품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사과를 따먹기 전후에 그 순수함과 그런 것, 그 이후에 그 사악함?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였다면 이제 저도 그 내용이 부합할 수 있게 나뭇가지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 에덴 동산의 그 보금자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둥지를 표현하려고 했어요. 새 둥지가 나뭇가지를 겹겹이 쌓아서 그 집을 만들듯이 이 나뭇가지를 집적시켜서 그 다크서클스 대표님이랑은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어떤 무용을 하고 어떤 걸 지향하는지 알고 있던 상황에서 다크서클스 기획 공연이 이러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, 저와 함께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면 더 그 공연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. 여태까지는 다 제가 주였고 제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이번 작품으로 다른 장르의 어떤 한 예술 분야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었다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기 전후를 무용으로 그 시대성을 잘 표현을 했다면 아, 본 이후에는 아 저것이 저 설치 작업이 하나의 그 순수하고 온화했던 때묻지 않은 하나의 그 보금자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.